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특별히 장비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 옆에 계신 분, BJ 정대만이라고. 정대만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현재 BJ를 하고 있고 노래 방송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저는 오늘 저 장비 리뷰를 할 건데 캡처보드라는 거예요. 캡처보드. 네.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캡처보드가 뭔지 알고 있어요? 이제 DSLR 쓰려면 항상 필요하다는 것만 알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글을 썼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캡처보드라는 게 이 방송을 이제는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필수가 됐습니다. 왜냐? 이제 모두 웹캠을 썼었잖아요. 네네. 이게 웹캠을 쓰면은 USB로 그냥 바로 들어가서 그냥 화면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요즘엔 이제 DSLR이나 뭐 미러리스로 바꾸는 추세니까 화질이 아무래도 웹캠이 좀 딸리겠죠. 뒤에를 날린다든가 색감이 이쁘게 빠져야 된다든가 요즘은 다 이렇게 DSLR을 지금도 저희도 이제 DSLR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쓰려면 무조건 필요한 게 캡처보드예요. 아, 이걸 무조건 캡처보드가 있어야 네. 그렇게 잡는다 말씀이시죠? 이런 캡처보드가 있어야 이렇게 방송 화면이 송출이 되는 겁니다. 이 DSLR에서 HDMI로 이 선이 연결이 돼서 이게 컴퓨터로 들어가서 영상이 송출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아, 거기에서 이제 약간 서버석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그렇죠.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네요. 필요한 거. 무조건 있어야 돼. 무조건 DSLR 쓰려면 있어야 된. 네. 무조건 DSLR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 캡처보드가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DSLR 방송이 아니어도 이거는 영상을 받아서 또 밖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어떤 거에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밖에서 영상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아니죠. 송출된다거나 이거는 투컴 쓰는 사람들도 필요한 거예요. 투컴? 투컴은 하나의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들어가면 영상이 이쪽을 통해서 이쪽 컴퓨터로 송출이 되는 거지. 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 영상을 받아서 나오는 시스템인 거야. 거기서 컴퓨터 입력을 해주는 시스템이 캡처보드인 거야. 무조건 있어야 돼.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게임 방송을 하는 사람. 필수적인 거네요. 필수예요, 필수. 이번에 캡처보드를 리뷰할 건 비드박스라는 회사의 GCK2라는 캡처보드입니다. 열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언박싱스.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좀 이쁘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어. 진짜 작네요. 크기도 작고, 네. 네. 이뻐요, 색깔도. 진짜. 가벼워요, 근데. 이렇게 생긴 캡처보드인데, 이건 C타입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영상 송출에 더 있어서 더 빠르겠죠. 여기 보면 구멍이 두 개가 있어. 네. 이건 뭘까? 구멍이 두 개면 이거는 인이어나 끼는 거랑 송출되는 그런 겁니까? 하나는 음성 신호. 음성 신호를 따로 받을 수 있고 하나는 이거는 되게 특이한 건데 뭐죠? 다른 캡처보드는 없는 건데 여기 보시면 게임 패드 같이 생긴 데가 이 옆 파티챗이라고 게임 안에서 말하고 음성 대화를 하는 시스템을 여기다 또 입력할 수 있어요. 음성도 넣고 파티챗도 따로 넣을 수 있는 거지. 게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또 이쁘게 생겼죠. 진짜. 그리고 중요한 건 화질이 이제 4K까지 지원돼요. 풀 HD가 아니고 4K까지 지원되는 캡처보드예요. 4K 패스스루라고 해서 4K가 입력되고 4K가 나가는. 보시면 안에는 박스가 또 있죠. 얘는 설명서랑 HDMI 케이블, C타입 충전. 이거는 이제 컴퓨터로 들어가는 C타입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냥 이런 카메라가 있잖아요. 이제 DSLR 카메라를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DSLR에 이 미니 HDMI 케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용 케이블이죠? 전용 케이블이에요. HDMI 케이블로 여기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HDMI가 있습니다. 여기다 꼽으시고 여기 전원 USB 들어가서 컴퓨터로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영상이 송출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는 시스템인 거예요. 진짜 작습니다. 이거 작고 진짜 이쁘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방송 장비가 굉장히 많아요. 필수인 방송 장비가 뭐뭐 있을까? 방송하려면 뭐 컴퓨터, 뭐 카메라, 네. 뭐 스피커, 뭐 이런 등등, 뭐 네. 게임하시는 분들, 뭐 그래픽 카드, 뭐 제가 캡처보드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몰랐거든요. 오늘 알아가네요.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필수고. 맞아요. 무조건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웹캠이 아니고 요즘은 다 DSLR을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캡처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방송 장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4K가 지원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게임하는 사람들은 4K가 아니면 화질이 굳어서 안 봐요. 하긴 또 그 네. 썸네일 보고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많고 하니까 일단 화질 굳이가 되면 안 돼. 만약에 이걸 만약에 혹시나 타사 제품이나 옛날 이런 제품을 쓰면은 화질이 좀 약간 그렇지. 떨어지는. FHD가 되는 캡처보드가 있고 4K가 지원되는 캡처보드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는 4K 패스스루가 되는 캡처보드를 사야 화질이 저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카메라도 이제는 4K까지 되기 때문에 네. 무조건 필수다 라고 볼 수 있죠. 이 캡처보드를 한번 연결을 해서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네, 한번 보고 싶어요. 잠시 꺾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비드박스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아까 캡처보드랑 색감이 또 다르지. 그러니까요. 캡처보드마다 또 색감이 다 달라. 저거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다른다고? 좀 더 밝은 느낌이 나지. 밝고 선명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캡처보드의 중요성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설치할 프로그램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저 꼭꼭꼭 꼭꼭 꼽으면 바로 그냥 인식해줘. 뭔 프로그램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를 잘 못 따라하시는 분들도 그냥 설명 그냥 쉽게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인들도 이렇게 접근하기 쉽게 만든다는 거지. 저도 원래 컴퓨터를 못 따라하는데 저거 그냥 꼽고 그냥 봐도 그냥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캡처보드가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기도 쉬워야 하고 이렇다는 거죠. 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캡처보드는 비드박스 캡처보드입니다. 비드박스 GCK2라고 한번 검색해서 많이 한번 사용해 보시고 괜찮은 제품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드박스 GCK2 오늘은 이렇게 캡처보드 리뷰를 해봤고 다음에는 한번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다른 장비를 또 리뷰를 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자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장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나 카메라는 뭘 써야 될지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뭘 써야 할지 장비는 뭘 써야 할지 저한테 궁금한 걸 댓글로 남기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캡처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